아직 빈소도 없어서 갑작스레 세상 떠난 현미. 너무나 안타까운 현재 상황. 가수 현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가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고인의 빈소가 마련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오센은 현미의 조카인 가수 노사연 측 관계자 말을 빌려 현재 가족들 상황을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가족들 모두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노사연 씨는 현재 토밥조와 촬영 중이시라 부고를 알고는 계신다. 아직 빈소가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촬영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노사연은 부고를 접하고 슬픔 속에 촬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미의 빈소가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오센의 아드님 두 분이 미국에 계신다.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빈소가 어디가 될지 정해지진 않았다고 이유를 전했다. 현재 고 현미는 중앙대학교 병원에 안치돼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현미의 두 아들이 귀국한 후 빈소를 마련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연을 포함해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두 사람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미의 또 다른 조카인 배우 한상진은 촬영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4일 스포츠 서울과 인터뷰에서 나도 사촌 형들도 현미의 두 아들 모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직항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 당장 출발해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7일 밤에나 한국에 들어갈 것 같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편 현미는 4일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팬클럽 회장 김모 씨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5세 일기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1962년 밤안개로 가요계에 데뷔한 현미는 이후 내 사랑아, 떠날 때는 말 없이, 보고 싶은 얼굴, 무작정 좋았어요, 대인, 몽땅 내 사랑, 바람, 왜 사느냐고 묻거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한민국 대표 디바로 사랑받았다. 작곡가 고 이봉조와 사이에 두 아들을 뒀다.